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연세대 학교 이과대학 락밴드 세스입니다. 세스. 저는 본과 4학년 이상인인데요. 본과 4학년이 여기 왜 올라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, 뭐 올라온 김에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뭐 몇 가지 얘기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. 아, 여러분들 뭐 이과 1학년 많이 이외 많네요. 이게 100명이 넘는다면서요. 아니요? 너무? 맞아요? 그냥 뭐 많이 그런 거 많이 들었죠. 축하한다, 뭐 되게 좀 부럽다, 좋겠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네, 본 1, 2, 3을 다 한 입장에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면, 그 늦지 않았어요. 자퇴하십시오. 아, 이게 여러분들 행복하죠? 그거 얼마 안 가요. 본과 1학년, 너희들도 잘 들어라. 너희들도 지금 이제 본일 안 올 것 같지? 곧 온단다. 그래서 근데 자퇴하기도 아깝잖아요.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본 게, 예과 2년을 하고 그걸 스펙으로 쓰세요. 그래서 피트를 보세요. 그래서 약대를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네,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저는 이제 등록금 낸 게 아까워서 그만두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네, 해야 될 것 같고요. 아, 이제 동아리 소개식이죠? 그냥 헛소리라고 했죠. 아, 네, 저희는 이제 네,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스고요. 저희 동아리는 여러 가지 장르를 다 합니다.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윤종신의 존니라는 뭐 발라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디어클라우드, 쏜애플 같은 인디 밴드, 그다음에 뭐 그런 이상한 사람들, AC/DC, 뭐 건젠 로지스, 막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. 그런 하드락부터 뭐 메탈리카, 뭐 메가데스, 아이언 메이든. 저희는 이제 그 이 손가락이랑 이것만 되면은 모든 장르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저희 동아리 장점이고요. 또 있니? 우리 장점? 네, 없는 것 같네요. 네, 그 첫 번째 곡은 그래서 브로큰 발렌타인의 알루미늄 들려드렸고요. 두 번째 곡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기가 싫었지만 네, 뭐 이 친구들이 한다길래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는 저는 아이돌 노래를 해보려고 합니다. 두 번째 곡. 이 노래가 나왔어요. 말이 너무 많네. 그냥 시작하죠. 네. One, two, three, four. 너만을 위한 인연이고 내 인조의